하여튼 이제 촬영이 좀 잘못돼가지고 하던 거 예사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지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한 사항이야. 이 부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용어정이죠. 계속 예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참 중요합니다. 다중들이 모여서 운집해서는 아주 규모 큰 건물들입니다. 규모 큰 건물,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출입해서 주소는 규모 큰 건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16층 이상이면요. 16층 이상이면 모든 건물 다 다중이용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건물이 전체가 아니고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에서 건물 중에서 이제 일부 청수 몇 개만 쓴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건물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또 운수시설, 숙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예, 저기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어려 중에서 종합병원, 어려 중에서 종합병원, 큰 규모의 병원들이죠. 그래서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 극장, 종교, 교회, 판매, 운수, 숙박시설, 종합병원으로 쓴다 할 때 그것도 다 중에 포함된다랍니다. 다 포함돼요. 그래서 문화재표정에서 이제 전 지금 뭡니까죠? 동물원, 식물원, 요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아시고요. 운수는 여객용 시설, 여객 터미널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여객용 시설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종합병원으로 빠지면 이것이 다중이다.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숙박에서의 말입니다. 바로 업무시설, 이렇게 빠진다. 업무시설. 업무시설, 종합병원으로 빠지면 다중이용 건축물 요 건물에 포함되는데 업무로 빠지면 이것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조금 이따 인용 나옵니다. 그래서 문정판 운수, 종합병원 빠지면 다중이용 건물, 업무로 빠지면 공개공지 구분해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보십니다. 문정판 운수,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말입니다. 5천이 안 돼요. 5,000제곱미터 미만 됩니다. 미만 되면서 반대로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입니다. 그래서 5,000이 안 되면서 1,000 이상 될 때 문종판 운수종합병원이 5,000이 안 되고 1,000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이럴 때는 준다중이용겁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수종합병원이 5,000 미만이 되면서 1,000 이상이 된다 할 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로 이렇게 또 불린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긴 또 무엇을 또 추가를 또 더합니다. 더해요. 그래서 보시면 육체노동하니까 위관장애 걸린다. 육체노동하니까 위관장 걸린다. 그래서 육노동 위관장입니다. 육, 교육,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장례시설이 또 천 이상이면 상한선을 묻지 않고 전부 다 준다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육체노동 위관장, 육노동 위관장, 교육,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장례식이 1,000 이상이면 상한선이 10만, 100만 돼도 다 준다중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딱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나올 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종판, 운속종합병원 딱 해가지고 육노동 위관장까지 포함해서 1,000 이상이 되어지면 다 이건 이쪽은 뭐 1,000 이상, 만, 10만 돼도 다 준다중에만 포함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와주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를 갖춘 건축물이 있다랍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 폭 이상이면 특수구조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또 있습니다. 건축물 돌출물. 외벽에 붙어서 돌출물이 튀어나왔는데 이 돌출물이 3m 이상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지대, 받침대가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특수구조라고 부릅니다.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 또 여기 돌출물이 튀어나왔는데 받침대가 없다 할 때 3m 이상이면 이것도 특수구조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 두 개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요 용어적인 시험에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만 문제 풀겠습니다. 요 용어들. 그래서 요 해당 파트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좀 더 나올 겁니다. 용어가. 자, 1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20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어다. 그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1번에 초고층이란 청수가 30층 아니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죠. 이것은 고층 건물입니다. 일반적인 X인 것이죠. 자, 이번에 지하층 할 때는 지표 바닥이 지표 밑에 있는 것인데, 지표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이죠. 2분의 3분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서 2번 X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 자, 3번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채택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여기에 딸려 있는 것도 같이 건물에 포함이 된다 했었죠. 안 된다. 3번 지문 X네요.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X네요. 4번 보니까 준초고층이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이다 해서 4번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은 노후학지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청축 또는 개축, 그렇죠? 개축이죠. 채축이 아니라 개축이죠. 개축해서 5번에서죠. 일부 청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축이죠. 개축해서 5번쯤부터 X가 된다. 이게 보네요. 자, 13번을 봅니다. 13번에 지하층이죠. 오는 것은 모시아무섭니다. 지하층은 청소할 때 제외하죠. 산입 안 하죠. 1번 X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 또 제외한다. 해서 2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건축주는요, 일단의 용도의 건축물 지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한다. 지하층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한국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했습니다. 지하층 설치 건물은 한국에 없습니다. 3번 X. 또 4번입니다. 지하층의 정이 딱 되면 2분의 1,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다. 아니면 2분의 1 이상이라서 말하죠. 그래서 지하층의 정의는 2분의 1 이상이다. 반대로요. 반대로 3분의 2 이상이다 하면 지하층 맞습니다. 맞지만요, 정의를 딱 물 때는 2분의 1 이상. 정의, 용어 정의를 딱 물면 2분의 1 이상이다. 그게 만약에 지하층 하나 빼고요. 만약에 바닥 지표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 2분의 3분의 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이라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지하층이니까 3분의 2 이상도 지하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용어 정의를 딱 물을 때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됐다 하면 지하층이 맞지만 용어 정의를 딱 물을 때 지하층이나 무엇이냐 물을 때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째는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코트에 나옵니다. 코트에 나오는데 지하층, 지하가 딱 되면요, 항상 건축에서 다 제외합니다. 지하층이라만 딱 되면요, 상부 두께 있더라도 지하라만 되면 땅속이니까 다 제외한다. 건축 제외한다. 코트에 설명합니다. 사례방향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용어정의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냐 없습니다. 고층이란 무엇이냐.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하나 이전을 해서 말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맞죠? 부속 근무라면 이 지금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의 연결 완충 공간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발코니의 가능성이죠.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건축물의 외벽에서 부가적 설치가 딱 되어 있는데 요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입니다. 출출하게 반겨서 저기 발코니들은요, 다 난간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난간. 난간이고 샷이 창문이지.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벽이 아닙니다. 벽 밖에 있는 부분이죠. 확장해서 거실로도 막 쓰고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발코니지. 부속 건물이죠. 부속 건축물 하면 건물 밖에서 대신해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부속 용도의 건축물,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4번 보시면 지하층의 정의 딱 물으면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에 재축이라는 것은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죠. 같은 규모로 이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요. 1번 종교시설 해서 종류는 여기에 포함돼서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번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요 16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되죠. 그래서 1번 질문은 X네요. 문화지폐 중에서 보니까요. 역시 문화지폐가 5,000 이상이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동물은 식물은 또 제외한다니까 동물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니까 숙박시설 용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것이 청수가 16층 이상이죠. 무조건 다중이용 건물에 다 포함됩니다. 3번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여기 자체에 문정판 운석종합병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안 되니까 이것은 준다중이지 다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인 것입니다. 문화재폐시설 5천 이상 맞지만 동물은 식물은 제외한다. 동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5번도 X다. 해서 3번만 여기 포함됩니다. 다음입니다. 16번입니다. 준다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되겠죠. 종교시설이 1000 이상이면 준다중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이번에 위락시설이 1000 이상이다. 1000 이상이다. 단론 중이죠. 위락시설 보시면 여기 1000 이상이면 준다중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네요. 포함됩니다. 준다중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광숙박시설인데 3천이죠. 3천. 관광숙박이 5천이면 다중이고 3천이면 이제 준다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포함되고요. 교육연구시설 이것이 5천 이상이면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천 이상이 천 이상이 다 준다중에 포함되겠죠. 맞습니다. 판매시설이 또 이것이 준다중이려면요. 천 이상이 판매시설 천 이상 되죠. 800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중도 준다중도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답을 잡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다중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면적등 용어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면적등 용어. 190입니다. 199페이지 면적. 지금
이까지 배웠습니다. 이까지 딱 배웠어요. 이까지 딱 배웠습니다. 면접 요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면접도 참 중요하죠. 면접도 참 중요하고 시험에 요걸 아셔야 무슨 건물 규모를 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요한 어떤 쟁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폐 저 면적이 딱 나요. 면적하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딱 나요. 면적하면 네 가지의 면적이 건축법은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대지 면적, 대지의 면적이 있다 합니다. 두 번째요. 건축 면적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바닥 면적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는요. 연 면적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대지, 건축, 바닥, 연 면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대지와 건축 면적 요 두 개를 아실 때 우리가 건폐율을 확인하고 건폐율을 알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요 대지와 연면적 이걸 아시면요. 이걸 아시면 이 건물의 규모, 용적률 요것을 또 확인하고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자,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도 면적. 이 건축물이죠. 건축물입니다. 건물. 건물이 있는 땅.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답니다. 건물 지을 때는요.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건물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건물 지을 때는요. 수평을 조성해서 딱 수평하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받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는 절대 못해요. 수평을 딱 조성해서 잘라가지고 건물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요. 이 토지로 볼 땅이 꽤 깁니다. 길어. 길다 해도 건축할 때는요. 다 요거 다 하려고 못합니다. 이렇게 건물 지을 수가 절대 건물을 지을 수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반드시 수평을 조성해서 건물이 탁 올라가니까 요걸 제일 밑에 저점, 제일 밑에 상에서 쭉 옆으로 펼치는 것이 바로 대지 면적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입니다. 대지. 이런 어디 땅이냐면요. 대지로 볼 이 토지를 수평에서 투영시킨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에서 위에서 투영시킨다. 바라봐서 줄부터 제일 저점 상에 쭉 펼쳐. 줄부터 수평 투영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영해서 제일 밑에 저점 상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산을, 3에 10만 평짜리 큰 어떤 산을 매입을 딱 했습니다. 네? 10만 평이니까 10만 평짜리 큰 어떤 건물 짓겠다라고 기계를 딱 세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요 10만 평이라 토지는 10만 평인데 대지는요 잘라버립니다. 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만 평이 뭐 2만 평 이렇게밖에 안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빈면을 활용을 못하니까 토지로 볼 땅이 넓다 해도 이 건물 지을 때는 다 잘라버린다. 이것만 딱 가지고 대지로 본다. 그래서 대지를 잘라서 수평에서 투영시킨 제일 저점상의 면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 그래서 이만치가 확인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런데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안에서도 만약에 안에서도 혹시나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다라면 처음부터 제외해버린다. 랍니다. 그래서 수평을 투영했다 할지라도 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공제, 제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곧 뒤에 나옵니다. 대지에서 건축하려면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붙는 것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4m 넓이 이상 되는 폭에 딱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이것이 2m다. 그럼 4m를 맞춘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편에 땅이 있다 할 때 이 4를 맞추기 위해서 각기 1m까지 더 포함을 시켜야 4m가 딱 나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건축선이 딱 나와서 이게 딱 건 대지에서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을 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제외해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데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었다.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들은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외해버린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소요너비 미달 건축선도 있고요. 도로 모퉁이 건축선 다 여기 포함이 되어서 발생이 되어지면 대지에서 다 공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또 저 뒤가 나옵니다. 시군구청장이 건물들 환경을 위해서 4m까지 범위 내에서 따로 건축선 지정합니다. 지정. 요 지정은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건축선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대지에 포함시킨다 해서 좁아서 확대되어서 나오는 요런 건축선만 그렇지 따로 시에서 딱 지켜준 그런 건축선은 무시한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는 대지에 포함이 된다. 요것만 제외한다. 라는 말이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다음 다음에 다투명. 그 다음에요. 자기 토지 일부에 도시군 계획시설 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뭐지 있죠?
대전진. 대전진 보시면 아주 많은 곳에 보시면 지하철 뭐 2호선도 뭐 놓아보자. 학교도 지어보자. 또 도로도 확대해보자. 이런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미리 발표한 땅이 참 많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다 토지를 강제 수용 매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매수가 안 된다 해도요.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현재 있는 상태 이용 말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 등을 다 못하게 법에서 금지합니다. 건축을 못해요. 못하니까 이 토지가 딱 포함이 딱 되지만 토지가 매수당하든 수용당하든 관계없이 시설 포함이 되어진 이 토지 내에서는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 대지에서 다 제외해버린다.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딱 발표가 딱 되지면요. 그 땅을 매수해주든 안주든 시에서 발표한 순간부터 그 땅은 이용 못합니다. 이용 못해. 있는 상태만 쓰고 새롭게 건물을 붙여니까 대지도 안 본다.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딱 포함되었다. 시설 딱 포함되었다. 이것도 도시도 처음부터 날라가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시 면적이 됩니다. 대지 면적.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현재 도로 폭이 얼마냐 해서 딱 보니까 현재 3m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에 철도길이 흘러간다. 철길이 있어. 철길이 있어요. 이쪽 편에 이런 땅을 가진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11m요. 이쪽이 딱 보니까 10m이다. 이 대지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물어요. 그러면요. 저 4m를 맞춰야 됩니다. 4m. 말하면 1m가 더 포함돼야 4m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4m, 1m가 더 포함되겠죠. 그러면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 이 사람 땅 넓이는 110이 아니고 100으로 본다. 예? 곱하기 10m, 100제곱미터가 이 대지 넓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건축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건축 면적. 두 번째 이제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 보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뭐냐? 보시면 본문에 표현요. 건축물의 외벽 또 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이것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다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은요 벽하면요 그 공동주택에서 저정 면적 할 때는 안에 내부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보통 다른 벽들은요 전부 다 벽 반까지 벽 중심까지 벽관이 면적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벽의 중심선 사이가 것이 건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외벽이나 외벽. 벽이 참 많죠. 건물 벽이 참 많아요. 건물 보시면 건물 딱 보시면 1층, 뭐 2층, 3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1층, 2층, 3층, 4층입니다. 그럼 1층 벽은 요 사이에 1층 벽, 2층 벽, 3층 벽, 4층 벽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외벽은요 각 층에 벽이 있지만 그냥 바깥쪽에 이것이 바로 외벽입니다. 외벽. 요 전체가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수평에서 딱 투영해보면 요 건물들이 이렇게 손이 착착 이렇게 보입니다. 뭐요? 이거 다 무시하고요. 요 전체가 건물의 외벽 둘러다 해가지고 요 전체가 차지하는 공간이면 이것이 건축 면적이 된다.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보면 창이 안 보이고 선만 딱딱 보입니다. 이때 요 전체가 건축 면적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되어잉? 다음에 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도 참 많습니다. 1층, 2층인데 3층이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땅에 붙은 것은 이까지가 땅에 딱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수평 투영을 딱 해보면요. 요 벽은 사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요것만 딱 보이죠. 요것만 딱 보입니다. 요 전체가 뭐냐 하니까 이것이 바로 외벽이다. 요 전체가 건축 면적. 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물에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모양새가 바로 건축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건물이 가장 넓게 펼쳐져 있어요. 건축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건물 딱 보시면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이 없이 제일 위에 지붕이 툭 튀어 나와 있다랍니다. 지붕입니다. 지붕이에요. 지붕. 이것도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해보면 실제 이 외벽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요 지붕 끝 전체가 다 벽처럼 딱 이렇게 딱 보이고 실제 외벽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 그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요 지붕 끝에서 전체가 다 건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붕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권장상입니다. 지붕 때문에 벽으로 보면 지붕에서는요 1m, 기본 1m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1m를 빼줍니다. 1m를 빼줘. 빼주니까 요때는 여기 끝에서 1m, 끝에서 1m는 빼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 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 건물이 뭐냐 보니까 한옥 건물 이거나 또는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등의 어떤 지붕이 있는 건물들 일 때는요 많이 2m까지 빼준다. 이렇게 합니다. 또 축사로 이용하는 건축물들은요 3m까지 빼준다. 전통 사찰 건물은요 4m까지 아주 많이 빼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건물 지하철, 지하철, 지하며 지하. 지하는 전부 다 땅속에, 땅속에 지하, 땅속에 지하. 지하는 땅속이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안 해. 근데 지하철 출입국을 보면 요 건물처럼 딱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 빼줍니다. 빼줘요. 출입국 떨게 있어도 같이 또 빼준다. 그래서 지하는 다 땅속이니까 땅속 구간이 건물처럼 보인다 해도 다 빼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 대지에서 보행자들 통로, 통로면 통로. 보행자 통로 지붕을 다, 통로가 통로. 통로도 보시면 길쭉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또 뭐냐 하면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시면 그게 다 박스 안에 다 있죠. 자, 건물이 있는데 요 단 1층에 타라서 단이 이렇게 탁 트인 다 단입니다. 또 장독대도 딱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보면 건물이 본 건물이 이것인데 요 타라서 단이 이렇게 딱 보일 것이고 또 장독대도 보입니다. 이것도 다 빼줍니다. 빼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표에서 그 높이가 1m까지 이하인 것들은요, 다 몽땅 건물로 안 본다, 빼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 단지 안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분리 수거를 위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 수거죠. 생활 폐기물 보관합니다. 다 빼줍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창고 건물, 창고 건물에는 또 단이 좀 높아요. 좀 높습니다. 높아. 이때는요, 창고 건물에서 물건 싣는 입출고 단일 때는요, 요 사이 1.5m까지 높이 다 빼준다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태양이 건축물 보통 태양열을 많이 권장해. 그러니까 각 창마다죠. 태양열 전지판 이렇게 다 태양열 전지판이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요거 위에서 보면요, 태양열 전지판 끝까지 다 건물처럼 이렇게 딱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태어난 분도 건물처럼 딱 보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요, 태양열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태양열은 안쪽에 있는 원래 있던 내척 내력벽 요까지만 가지고 건축 면역분자 태양열 부분은 다 빼준다 이렇게 되면 안에 내척 내력벽 가지고 이제 건축면적 잡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로 건축면적 됩니다. 이 됩니다. 해서 봅니다. 해서 보니까요. 자,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대지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대지가 400인데 자, 건물이 한동이 딱 있죠. 한동이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쪽도 한동이 딱 있는데 지붕이 딱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지붕 그냥 요 건물이 뭐냐 하니까 보통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이것도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네. 자, 여기서 봅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대지가 딱 보일 것이고 이쪽이 딱 보니까 뭐 20m 이쪽이 20m 딱 보입니다. 보이면서 요 건물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보니까 이쪽이 딱 보니까 이쪽이 뭐 8m 이쪽이 딱 보니까 무슨 8m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있고요. 이쪽은 딱 보니까 요 건물이 길쭉하게 이렇게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보니까 이쪽이 보니까 뭐 12m 이쪽에 딱 보니까 이제 이쪽이 8m 이렇게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 8m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요 건물의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하면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요 덮을 펼자 덮고 있는 비율 말한다. 하세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들을 합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폐율하면 대지에서 건축물이 덮을 수 있는 덮고 있는 비율 말합니다. 얼마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가 400을 일단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A동 건물 보니까 8864 플러스 B동 보니까 PB 곱하기 8, 286, 808, 96이죠. 96인데 아니죠. 지붕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1m 기본적으로 빼준다. 1m를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10이니까 1 빼면 2를 빼죠. 2. 그러니까 10m만 딱 남죠. 10m 곱하기 8. 그러니까 80 곱하기 100%입니다. 해서 보니까요. 400분에 이쪽은요, 144 곱하기 100%가 됩니다. 해서 보니까 공두개 딱딱 지우고요. 해서 보니까요, 4, 2, 4, 3, 12, 4, 6, 24, 36%짜리의 요 건폐율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폐율이 모든 토지마다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 요 90% 이렇게 다 차이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이 맞추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폐율. 그 내용 이제 건축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적은 또 무엇이냐? 잠깐만요. 보세요. 바닥면적. 이제 뭐래요? 요건요, 각층 또는 그 층의 일부입니다. 일부들의 벽, 벽 또는 기둥,
요것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시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각 층별로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해서 봅니다. 자, 건물이 딱 보니 건물이 이 대지가 있습니다. 있고요. 건물이 1층이 좀 넓게 2층, 뭐 3층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하층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하층 각 층은 지하층을 봅니다. 지하층, 지하층도 보니까 요 사이, 이 사이죠. 이 사이가 면적이 딱 나옵니다. 1층도 요 벽 사이가 1층에 면적이 딱 나옵니다. 2층은 여기까지죠. 2층 여기까지. 3층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보니까요. 지하층이 만약에 지하층이 200이 나왔다. 1층에 또 200이 나왔습니다. 3층은 100이 나왔습니다. 4층은 100입니다. 이럴 때 지하층 바닥 200, 1층 바닥 200, 2층 바닥 100, 3층 바닥 100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층별로 1층 바닥 면적, 지하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일부죠, 일부.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 이게 뭐냐 하면요. 1층에서도 보니까 1층 다시, 요 200인데, 다시 가운데 100이 딱 칩니다. 자가지고요. 요 PC방, 뭐냐면, 이거 편의점, 편의점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보니 약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100, 이쪽은 100. 편의점 면적은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따로 요 사이가 면적이 나온다. 이 의미에서 일부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여기 3층 바닥, 3층 바닥은 얼마냐? 물으면 이제 100이다, 100이다. 1층, 1층 전체는 200인데 1층 중에서도 편의점 선언 부분들은 다시 100으로 이것은 100이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층 200, 1층 합산 200, 2층 100, 3층 100입니다. 전부 다 합하니까 200, 200, 100, 100에서 600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건물의 연 면적에서요. 건물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부를 때 연 면적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부릅니다. 연 면적 부르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원칙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산입이란 부분 보죠. 산입. 이건 뭐냐 합니다. 산입. 자, 그럼 건물이 딱 보이면요. 건물이 딱 보이면 필로티가 있습니다. 필로티가 있고 지하층이 있네요.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요. 건물 필로티, 청 필로티 보죠. 필로티. 또 보니까 외부에 벽등이 있어서 바닥이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나와.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그 바닥 먼저 앞서 위에. 아닙니다. 이것도 이거 좀 이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건축물하면 지붕만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이거 받치기 위해서 벽체 구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건물입니다. 지붕과 벽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 칸막이 없이 가운데 외기둥 외벽이 있는 건물도 건물입니다. 건물 지붕과 벽 다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입니다. 지붕이 있어요. 지붕.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은 바닥이 외부에 벽이 없어 애매하다죠. 애매하다. 바닥이 없느냐? 바닥이 이것도 산입한다. 바닥이 나옵니다. 나와요. 외부에 벽이 없어 구역을 나눌 수 없으면 지붕 끝에서 1m,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이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한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외부의 벽이 없어도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바닥으로 이렇게 산입을 한다.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하죠. 실제 보시면 이렇죠. 실제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것만 딱 보시면 이것만 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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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위에서 딱 바라보면 이 보죠.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인다. 이렇게 딱 보여. 이렇게 딱 보여. 가운데 기둥이 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딱 이만합니다. 일대입니다. 그러면 실제는요, 이쪽도 1m, 이쪽도 1m, 이쪽도 1m, 1m 가지고 여기까지가 요 건물의 바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유소 건물들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다 1m 붙여서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입입니다. 두 번째 니언 버스 니언. 자, 우리가 아파트 가보시면 발코니죠. 발코니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죠.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요 안쪽에 있는 요것이 바로 벽입니다. 벽이고 발코니 끝에 부분은요 난간이 있을 뿐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벽이 아니에요. 또 그 위에 샷이 창문이 있지 벽이 아니에요. 샷이 창문이죠. 벽이 아닙니다. 벽은 요쪽에 있을 뿐이죠. 벽 밖이죠. 벽 안쪽에 있어야 벽 안쪽에 있어야 바닥 면적인데 원래 발코니는 벽 밖에 이렇게 평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죠? 무엇이냐. 또 거실로 확장해서도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애매하다죠. 애매하다. 이럴 때입니다. 자, 우리 바닥, 거실 내부에서요. 좋은데 바닥에 툭 튀어서 발코니가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확장하든 하지 않든 묻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가장 긴 벽이죠. 가장 긴 벽, 빈 깊서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1.5m까지는요, 공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1.5를 넘는 부분, 1.5, 넘는 부분은 바닥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볼까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는데요. 건물의 발코니가 이렇게 쫙쫙쫙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양쪽에 투비입니다. 투비. 이게 이쪽에 보니까 10m, 이쪽도 10m입니다. 10m. 요 전체는 보니까 20m입니다. 20m. 이쪽도 10m입니다. 10m입니다. 또 이쪽은 딱 보니까 이쪽이 이 보면 이제 이쪽은 2m, 2m입니다. 이쪽이 딱 보니 이쪽은 또 1.5m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이게 딱 묻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일단은 이쪽 전체가 20m, 이쪽이 10m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입니다. 200, 200이죠. 기본 요 사이가 이쪽이 면적이 20m, 10m니까 요 전체는 이제 200입니다. 200입니다. 200. 플러스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1.5까지다. 이건 전부 다 무조건 공제, 공제입니다. 이건 2m죠. 1.5m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0.5m 이 폭은요 포함됩니다. 포함돼. 0.5m 남는 0.5m 곱하기 10m 5죠. 5를 딱 더하면 돼. 그러면 205가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대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자. 그 내용이 이제 산입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외, 제외는 또 뭐냐?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는 뭐냐 합니다. 제외. 제외가 무엇이냐? 딱 봅니다. 제외. 자,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보시면, 보세요. 필로티가 딱 보이나? 필로티가 딱 보이나? 딱 보입니다. 필로티가 보입니다. 필로티 부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딱 보시면, 외부에 벽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바닥이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하지만, 필로티 부분의 쓰임새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주차장으로 쓰거나 또 뭐 통로로 쓴다 하면요 전부 다 면적 공제 서비스 빼줍니다. 빼죠. 빼주고요. 만약에 요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공동시설, 공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공동시설이면 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요 건물 자체가 뭐냐 공동주택에 딸려 있는 필로티는요 다 또 몽땅 다 공제를 해줍니다. 이용방법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은 주차장만 공제해 주는데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이면 필로티 전부 다 무조건 용도 불문, 쓰임새 불문 다 무조건 다, 무조건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요. 필로티는 이게 딱 되면 이쪽은 무조건 공제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얼추 다 맞습니다. 필로티 구조일 때만 이것이 공제받는다. 만약에 건물 형태다. 건물, 딱 그 출입구 있고 건물이다면 포함됩니다. 포함돼. 근데 용적을 할 때는 또 제외해줍니다. 어쨌든 연모조모 다 빼줍니다. 다 빼줘. 다 빼줍니다. 일단 뒤에도 나오기도 뒤에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니언 보세요. 니언 제 옆에 니언 봅니다. 니언 보시면 이러면 보죠. 승강기실 탑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계단탑. 요 계단탑이죠. 승강기탑입니다. 승강기탑등이 딱 보입니다. 이때 요것도 면적이 제법 나옵니다. 제법 나와. 제법 나옵니다. 면적 제법 나옵니다. 나와요. 승강기실 탑등이 보인다. 할 때는 요것들 전부 다 면적 다 몽땅 빼줍니다. 그래서 옥상의 탑들은요 옥탑방 말고 승강기 탑 있죠 그건 다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옥탑방은 포함돼. 옥탑방 우리가 살고 있는 옥탑방, 옥탑방은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건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그건 말고 승강기 탑 요것들 면적에서 빼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연말 봅니다. 자 건물이 보시면 건물이 복청식, 복청식 오피스텔 등이 또 많이 있어요. 복청식 맞습니다. 복청식 가 보시면 복청인데요 아예 가운데 층이 있다. 하면요 다 포함된다, 포함돼, 포함되는데 이것이 다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랑 비슷하게 다랑입니다. 다랑. 그래서 어찌 좀 뭐 옥상에 올라가 옥상이죠. 올라가니까 좀 몸을 숙이고 뭐 누울 수 있어요. 요겁니다. 옥상에 다 다랑입니다. 다랑입니다. 요 다랑은요. 다랑은 보시면 요 층높이, 층높이, 요 층높이, 층높이가요 1.5m까지 이하이면요 다 몽땅 서비스 분양을 다 빼준다랍니다. 빼줍니다. 예, 근데 또 있죠. 아파트죠. 아파트. 제일 상층부이죠.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저보다 있습니까? 탑층에 보면 또 더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 탑층이죠. 탑층에. 아파트 탑층에 보니까 뭐가 더 있어요. 그죠? 탑층이나 탑층에 뭐가 또 다락방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경사지붕. 경사지붕 밑에 있는 옥상, 아파트 탑층에 있는 바로 탑층 바로 위에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요금 되고, 요 부분들은요. 요 부분들은 1.5m, 1.8m, 1.8m까지 이하이면 다 전부 다 서비스 면적 공제를 해줍니다. 탑층 요즘 아파트 가보니까 뭐 이렇게 딱 돼가지고 뭐 있죠. 다 공제 받는다 보면 됩니다.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진 지붕 밑에 있으면 이 높이가 1.8m이면 다 몽땅 서비스 공제를 해준다. 그 말 또 이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티겟 가보시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지상청에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기계실,
또 놀이터 시설 건물, 또 각종 어떤 조경 시설 건물, 또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건물들 다 바닥에서 다 몽땅 공제를 해준다. 그것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한다면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연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건물 볼게요. 건물. 자, 건물 용도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 용도 보십니다. 이런 건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4개층을 가진 건물이다. 4개층이다. 4개층이고 전부 다 주택,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란다. 전부 다 보면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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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제곱미터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필로티도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다 해주시고요. 자, 필로티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필로티의 쓰임새가 딱 보니까 주민 공동시설, 공동시설을 먼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0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지하층은 아주 넓게 파가지고 지하층이 두 개층이 쫙 나오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층은 B1, B2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뭐냐? 주차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쪽이 뭐 250, 이쪽이 또 250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자, 이럴 때입니다. 이 건물. 자, 첫 번째, 이 건물의 종류,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 건물 층수가 몇 층이냐. 세 번째,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또 네 번째, 이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요쪽 지역에, 예, 최대, 요쪽에 허용, 최대 허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하니까, 현재 300% 허용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요 지역 전체에, 그러면 현재 요 건물 상태에서 정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또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 건물의 용도가 뭐죠? 용도. 뭐죠? 건물의 종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자, 우리 단독주택. 이렇게 보시면 다중과 다가구 보시면 다 3계층 이하이죠. 이것은 하나, 둘, 셋. 4계층이 주택이죠. 절대 단독이 아닙니다. 뭡니까? 전부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겠죠. 아파트는 뭡니까? 주택이 몇 개층?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올라가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연립선은 다치대. 그렇죠? 차이점이가 연립과 다치대 차이점. 차이점은요? 4계층. 4계층까지 이하이면서 합한 면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0이죠. 800. 이면 뭐가 됩니까? 연립주택이죠. 요거는요,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수 몇 층입니까? 청수 몇 층이죠? 지하층은 청수에 빠지죠. 필로티, 청수에 포함됩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1층이 전부 다 필로티이면 청수에서 빼준다. 1, 2, 3, 4층. 이거면 4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면적이 얼마죠? 연면적. 연면적은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을 말한다. 합니다. 바닥에서 뺄 거는 빼줍니다. 뺄 거는 빼죠.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필로티는 용도 불문 다 빼냈죠. 요건 빼고, 요 지하분 포함됩니다. 250, 500, 100, 200, 200, 200, 200이니까 800, 800에서 500 합치면 1300. 1300이 이 건물의 연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 이건요, 요거 뭐냐면 현재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럴 겁니다. 만약에요, 요 건물 드린다. 요 대지가 뭐냐? 그러니까 400이 나다. 봅니다. 400. 그러면 자, 400분의 대지가 400이다. 연면적은 1300이 다 일로 가서 곱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이 4312. 그죠? 4312. 또 42, 또 428, 4520, 3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한선을 훨씬 초과했죠. 불법 건물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요, 추가합니다. 추가. 추가로 또 무엇을 또 공제를 또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죠. 있습니다. 지하층 부분이죠. 지하층. 보세요. 용적률은요, 건축물의 용도가 적. 대지에 쌓여 있는 비율입니다. 지하층은 팠죠. 지하층은요,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요, 할 때, 지하층 부분 면적은 몽땅 공제를 해줍니다.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연면적에 포함되었지만,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다 빼준다랍니다. 지하는 팠으니까, 용적은 적적 쌓는 것이다.
판 것은 빼준다. 빼줍니다. 빼죠. 요거 살짝 다 빼줍니다. 요건 이미 빠져있죠. 이미 원천 공제 빠져있습니다. 빼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상청, 지상청에 있는 부설 용도의 주장. 요것도 몽땅 용적률 할 때는 빼준다. 빼준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죠.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 요것도 다 빼준다. 빼준다. 자, 또 있습니다. 곧에 나올 겁니다. 11층 이상 되는 건물일 때는요, 요 11층부터 요 위에 공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평지붕이면요,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트를 설치하고요, 경사지붕은 설치를 못하니까 대신 대피 공간 둔다 합니다. 요 둔 대피 공간 요거 빼줍니다. 빼죠. 그래서 이 헬리포터 설치할 건물인데, 11층 이상 건물인데, 그 대체에 되는 어떤 경사진 지붕 밑에 설치한 요 대피 공간 요것도 이때 가서 빼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추가로 빼줍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건물 용량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천삼이 아니고 지하층 요 250, 500을 다 빼줍니다. 빼대. 500을 딱 빼니까 800만 올라갑니다. 800만. 그럼 이 건물 현재 얼마입니까? 20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여기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을 또 추가로 또 빼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200%다. 요쪽 지역에 30%가 된다. 그러면요. 100%의 추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400에 100%, 400에 추가 증축이 초강지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쭉 빼주셔야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한 문제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책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이 파트에 대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그래서 17번입니다. 17번 볼게요. 17번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대지면적 부분에 1번에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서 발생한 그 건축선이다. 건축선 사이는요, 대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1번 맞네요.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대지에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질문. 시군구청장이 건축을 지정했다. 시군구청장이 건축을 지정하면 그 사이는 대지에서 포함한다 해서 건축은 다 제외하지만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건축은 대지에 포함을 한다 했습니다. 포함을 한다. 3번 질문 제외한다. X 포함합니다. 4번입니다. 대지 면적 1 아시아 대지의 조경 설치 업무 또 건폐율 용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대지의 의는 수평토의 문제이다. 하지만 소유도비 미달되어서 발생한 건축선 사이는 대지 제외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18번입니다. 건축 면적의 산정 포함한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네요. 지하란 말을 보죠. 1번, 2번 지하 보이네요. 무조건 제외입니다. 제외. 또 3번에 또 지하 보이죠. 지하. 아, 지하가 보이면, 아, 저 지하 보이면, 지하는 다 지금 2번, 3번 지하 보이죠. 다 제외입니다. 1층에 주민 통로도 제외한다 했던 통로. 보행 통로, 지붕지포장 통로도 제외한다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제외입니다. 다음에 3번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 제외한다 했었죠. 근데 어머니죠. 태양열 발전 시설. 태양열 발전 설비 있는 주택은요. 내척 내력벽 가지고 건축을 산림한다. 그래서 태양열 주택은요. 내척 내력벽 안에 태양열 전지판 다 빼고 내척 내력벽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산정한다. 산정합니다. 산정한다.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 되겠습니다. 오고요. 그다음에 19번이나 19번 같은 19번 바닥 문제이다. 올차량에서 무엇이냐 하면 바닥은 건물 각 층별로 그 벽들로 둘러 사진 볼 말한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이번에 벽등이 없다 해도 지붕 같아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바닥으로 산입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3번에 저렇게 발코니는 난간 이틀 동안에 가장 긴 벽에서 1.5까지 곱하기를 빼고 나머지만 포함시킨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공동주택에 딸려 있는 필로티는요 주차장 전용할 경우에 하나요? 아니죠. 용도 불문 다 바닥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에 딸리는 필로티 다 몽땅 다 제외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 외에 건물 일단에서 이러한 용도가 필요하지만 공동주택은 필로티 부분들 용도 불문 다 제외된다. 4번 질문 이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 시장층에 1층 이상에 있는 기계실, 전기실, 각종 놀이터, 조종실 다 제외된다 했었죠.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20번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추가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무엇이냐? 지하층. 이때 가서 제외해줍니다.
더 2번 치면 이번에 지상층에 있는 각종 주차장 면적 다 제외해준다. 또 3번에 초고층 면적 있는 필랑 구역 다 제외해준다. 또 4번에 11층 이상 건물로서 그 위에 설치하는 대표공간 그 면적 그 다 제외해준다. 5번에 주택부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 일대에 공동생활시설 주민 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지문은 X고 1, 2, 3, 4번 꼭 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건폐율 용률이죠. 건폐율과 용률입니다. 틀리면서 못이 나오네요. 1번 건폐율과 용률의 최대한도는요. 다른 국토의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기준이 10%부터 20%부터 보시면 90% 또 100%부터 100%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 법이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건폐율할 때 대지 내 건물이 두 개 이상 있다. 그 전부 다 합산해서 말하겠죠. 그래서 건폐율하면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용적률하면 대지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연면적 맞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한도가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부에서 상한선을 다 결정해 주지만 건축법에서 다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 다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5번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의 합계이다. 맞습니다. 하나 건물의 각층 지하층 전층을 합한 면적인데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해주지 포함한다 아니겠죠.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2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요 현재 상태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쪽 지금 허용 최대가 400%다. 이 상태에서 현재 정축이 얼마 될 수 있냐 딱 나오네요. 용 그러면 요 정축 딱 되면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을 확인을 딱 해야 됩니다. 용적률 할 때나 말입니다. 무조건 지하는 빼세요. 현재 건물의 용적 할 때 지하층은 무조건 뺍니다. 빼요. 필로치도 그냥 딱 다 빼세요. 빼세요.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무조건 빼고요. 필로티도 무조건 빼세요. 그러면 두 개 층이 딱 빠집니다. 그럼 위에 있는 학원들, 학원 의원들이죠. 요거 500, 1500입니다. 대지가 1000인데 1500이다. 150%입니다. 150%. 근데 허용률이 400%니까 150에서 400%니까 250% 남습니다. 250, 대지 1000에 250, 2500이죠. 아직 추가 정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할 때는 무조건 지하층은 빼고 필로티 무조건 빼세요. 쫙 다 빼봅니다. 나머지 이제 학원, 어원, 어원, 500, 500, 500 합하면 1500. 이것만 올라갑니다. 대지가 1000에 1500. 이니까 이제 현재 이건 뭐는요? 150%입니다. 허용되는 것이 400%다. 추가로 250%까지 더 키울 수 있습니다. 250%. 대지 1000에 250%. 2500에 추가 정축이 가능하다. 이게 쉽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적률이 얼마냐? 그러면 지하층 무조건 빼세요. 무조건 빼세요. 또 필로티 무조건 빼세요. 빼고. 빼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다 합친 그 대지의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이 부분의 용적률이다. 이렇게 아쉽네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쉽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이제 높이와 청수. 높이와 청수. 잠시 우리 10분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높이와 청수 10분 쉬겠습니다.